마지막 30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런 것에 이런 정신 쪽 영적인 이런 것에 철학적이고 이런 것에 그 문제는 아는 데서 끝나면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제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술의 감상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순수한 힘, 아까 그 imperceptible 한 거, 그거를 만나면은 진짜 깨달음의 어떤 순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디 무슨 저기 절에 들어가서 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만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저기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특히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런 걸 만날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거를 간과하죠.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까 조커는 나쁜 놈이기만 하고 그렇게 되는데 선과 악이 하나라는 것을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고 살인의 추억 이런 것도 그 어떤 우리가 꽝 하고 받는 거 그거를 The Sublime이라고 합니다. 숭고. 그런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니까 선한, 옳은 거를 택하고 그런 것을 버리는 그런 그 선택하는 데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undecidability, indeterminacy, 아까 나온 그대로. 자, 그 마지막 그걸 봅시다. 자, 낭시가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것도 같이 하는 사람인데, Nancy is not explaining consciousness that possesses mastery over the five senses.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감을 지배하는 그 어떤 초월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he's referring to the sense that traverses five senses. 다섯 가지의 감각, 뭐, 냄새 맡고, 먹고, 보고, 이런 그 다섯 가지의 우리가 오감을 가졌다고 하죠. 오감을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즉, 경험 안에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그러니까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게 경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erceptible 한게 아니고 imperceptible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에고적인 생각을 놔버려야지 그런 게 보인다고. 그게 동양의 생각이에요. And other senses making possible all these senses, but without revealing itself. 다른 거를 만들어. 다른 걸 만들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를 경험하게끔 한다고. 그러나 그 자신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Without revealing itself to those experienced senses. overflows ordinary senses and experience.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하는 경험, 보고, 알고, 응? 인지하죠. 알고, perceive 하는 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이런 거 아는 거. 마치 성경에 아람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 아는 거, 이거의 자체가 진리는 그렇게 옳고 그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버플로우 한다고, 그거를. 거기 있는데, 그거를 오버플로우. 넘쳐 흘러요, 그 경험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스피리추얼 하다고 하는 거지.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저 스피릿이라고 하니까, 아, 고스트,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In line with, leotard. Leotard는 그 요따르라고도 하기도 하고, 리오따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it is a spiritual feeling. 이 사람이 뭐냐면, 책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랑 같이 그 펴낸, 편집한 책인데, 뭐냐면은 에세이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했는데, of the sublime. 그게 뭐냐면, 칸트의 그 예술에 관한 판단력 비판을 에서 설명을, 칸트의 설명, 칸트가 말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칸트가 첫 번째 크리틱, 비판서가 뭐냐면 순수 이성 비판.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로잡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 하는 순수 진리를 비판한 거죠. 서양의 비판은 서양의 그런 걸 비판한 거고, 그 다음에 도덕이 아니고 윤리를 취해야지 이제 이걸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도덕이란 말을 쓰긴 썼던데, 좌우간에 어떤 그 도덕률이 아니고 set of rules가 아니고 그런 그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실천이성 비판.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판단력 비판인데, 이 판단력 비판이 예술에 관한 겁니다. 문학, 음악, 미술 이런 예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은 뭐냐면 선과 악을 이렇게 내가 블러를 시켜놓는다 그랬죠. 합해서 개념을 모호하게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개념으로 사람이 개념을 파악을 잘하고 개념만 알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고 그 개념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집착을 하지 말고 개념을 넘어서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걸 스피리추얼 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컨셉, 고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간에 그 미술 음악을 대하거나 간에 어떤 주제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뭐 그런 걸로 에 대한 3번 답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주제를 허물어뜨리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독재자의 생각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론으로부터 시작된 그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컨템포러리, 리어타르트, 뭐 그런 사람들이 다그 크게 보면 이제 옛날에 니체에서부터 다 나왔는데, 그거 뭐냐면 I think therefore I am, 그 르네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에 다 반대되는 생각이죠. 서양의 전통적인 트레디션에 그 반대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이 동양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한 하기만 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할 것이 아니라, 후설이라든지 뭐 지금 다그 오면서 사르트르라든지 오면서 다 동양의 생각을 많이 했고, 하이데거가 동양의 도교를 굉장히 좋아했고, 니체, 헤겔 다그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동양을 무시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버렸는데 오해를 해서 그렇죠. 자, 지금 돌아가고 있는 포스트 마더니즘은 완전히 뭐 동양을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더 알면 동양을 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양에 얼마든지 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할 이야기는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신은 죽었다 그래가지고 나쁜 놈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니체가 얼마나 신학에 도움을 줬고, 칸트 헤겔이 얼마나 신학에 도움을 줬는데, 굉장한 힘들을 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근데 한국의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도 그렇지만은 특히 기독교가 지금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막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여기 나항시 는 레비나스의 말에 의하면은 타자인데 이 타자는 나와 남 했을 때의 타자가 아니고 그 에고의 바깥,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바깥, 즉 하나님 하나 에다가 온 우주가 하나다 할 때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 아니에요. 의인화 해가지고 하나님 혹은 하느님 하늘님 할때 그런 것처럼 그 진리를 얻으라고 한다고. 아까 그 헤로지니어스 나왔죠. 호마지너스 하지 않고 헤로지니어스 한다고. 이질적이라고. 그 바깥에 있는 그 타자성을 가졌으니까 남을 타자라고 한 거예요. 레비나스는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 그 나치의 유대인이니까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를 에서 사설을 넘으면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윤리 철학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일신론자입니다. 그 레비나스는 유일신론자인데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다르다, 단어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뿐이지 그거를 진리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뭐 부처라고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한이라고 하든. 자, 여기 또 나옵니다. Indeterminate, 결정할 수 없는 거. Undecidability, unfinalizability. 그런데 이거야. 이 indeterminate 왜 그럼 이게 좋으냐면 옛날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남자가 결정을 잘 하고 여자는 결정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남자가 superior 하고 여자를 열등하게 보아왔어요. 그 인간의 역사상.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오히려 여성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아니 역사 이게 여자라고 뭐 저기 결정을 못하고 그러는 건 물론 아닌데 그 역사적인 말을 빌리자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말을 빌리자면은 그 결정을 할수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하면 내가 우수하고 아까 타워에서 나오듯이 내가 우수하고 남이 열등하다든지 내가 열등하고 남이 우등하다든지 이렇게 가니까 일본에서 우리를 점령한 거고 히틀러가 남의 나라 막 침략해서 다 죽여버린 거고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 문제는 거기서 풀리질 않아요. 삑 진짜 그야말로 노답이다.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그런 해결책이 동양에서만 서양 문제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있죠. 동양 문제이기도 하고 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상적으로 깊게 생각한 사람들은 동양에 더그 근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은 제2의 부처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세계 최초의 대학을 에서 공부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박사를 따고 교수가 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엄경을 썼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범어입니다. 그저 물라마카야 뭐뭐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The Second Buddha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공 사상을 그렇게 완성시켜 놨습니다.
부처가 얘기한 그 공사상을. 근데 기독교에는 이게 없냐 하면 아니에요. 기독교 들어가면 바로 중간에 그거라고 있는데, 기독교의 성경은 뭐냐? 성경을 읽는 그대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거를 역사서예요. 읽는 사람마다 뜻이 다르고, 어떤 얼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뜻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표현되지 못하는 truth, 진리를. 근데 표현되는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상 주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벌 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알아들으면 대단히 곤란하지. 왜냐하면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면서 저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가서 개화시켜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을 갖는다고. 근데 또 침략을 당하는 나라 사람들은, 주님이시여, 저기 저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 크게 볼것 같으면은 똑같은 신을 믿는 거지. 근데 이게 똑같은 신이 아니고 다 자기네 그 이고를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주체는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공이야, 공. 그 하나님은 기독교의 바로 중간에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집착되지 말고 조용하라. 폭풍우가 지나갔는데 폭풍우에도 하나님이 없었고,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시더라. 그 얘기고, 예수님이 얘기한 그 천국이, 내가 다시 오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안에 있다고 그걸 발견하는, 즉, 깨달음을 얻는, 그것이 부활이라고.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선구자들이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상가들은 다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일, 하버드니 뭐 이런 데뭐 뿐만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가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나 잔 폴드 세컨, 이런 분들이 다 똑같아요. 다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개개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상해진 거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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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적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런데 그 공을 지금 그 나가르주나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또 저기 그랬죠. 내가 올 때는 도둑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모를 때 와요, 깨달음이란 거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거나 뭐뭘 보거나 갈때 조금 깨달은 마음이 생기고, 조금 깨달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오면, 잭 라칸이 얘기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린애였을 때 그걸 알다가 몰라, 교육을 받으면서 잃어버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걸 다시 발견하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요게 진짜라고 하는 러케니안들도 있는데, 요게 진짜라고 하는 러케니안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게 자기의 그 휠,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는 중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즉, 나의 진짜 자. 그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말을 참 들으면은,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식의 그으로 믿으면은 아마 지옥 간다고 할 거야. 그 너무너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미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다 받아들이는 종합적인 미국 사회에서는
20 내지 25%가 저기, 명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디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그리고 주부라고 합니다. 주부는 뭐냐면, 주이시 부디즘, 주이시 부디스트. 유대인들이 저기,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불교 신자가 아니라 불교의 그 깨달음을 그렇게 영성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MBSR을 만들어낸 매사추세츠 대학의 교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아요. 좀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Open your mind. Oh my gosh. 내가 그래서 수업에 맨날 얘기하는 게 장전동 마인드에 남지 말라고. 응? 아유, 참. Beyond. 위에는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within. 똑같은 거예요. 바로 정중앙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말고 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먹고, 입으로 먹고, 스킨, 뭐, 이런 게다 경험을 할줄 아는 사람만이 저기, 윤리를 실천할 수 있고, 다 초월을 알수 있는 거예요. Just an example. 이건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고. 자, 레비나스, 드루스, 라칸, 낭시, 나가르주나 다 똑같이, badness. 여여하다 그러죠, 불교에서. suchness. Being such,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중간쯤 배우면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은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게 그런 것 같아. 근데 다 배우고 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똑같아. 근데 0도 하고 다 경험하고 온 100, 아, 저 360도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응? 지적으로, 물론 다르지만 지적으로 이야기보다도, 이미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아닙니다. Please. 난 한국에서는 교회 안 가는데 미국에서는 교회 갑니다. I'm a Christian. 근데 그런 식으로 믿질 않아요. 자, Levinas는 moral enjoyment, sensibility 이런 걸 따진다고. 그게 영성이에요. enjoy 한다는 게 아니고 pleasure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catharsis, 에리스토텔레스 얘기한 카타르시스란 게 영혼의 정화란 게 햄릿을 보고 났는 여러분 햄릿 걔네 계속 얘기하는데 햄릿을 보고 났는데 악한 자뿐만이 아니라 선한 자도 죽는데 그게 왜 그렇게 세계 최고의 명작으로 남냐고 다른 작품들도 다 죽는데 왜 그렇게 명작으로 남냐고 알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는 근데 의식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가지고 영화 분석을 하더라도 영화 평론을 몇 줄만 하더라도 그걸 말해주면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지. 조커는 무조건 나쁜 놈. 이거 아니에요. 배트맨은 무조건 좋은 놈. 아니라고. 옛날 생각이에요. 옛날 생각 그거는. 근데 지금의 생각으로 옛날 작품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명작들은 다 그래요. emptiness를 높인다고. neither both nor neither. 자, 그렇고 여기 거의 다 돼가는데 real self, real subject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all embracing 선과 악을 다뭐뭐 뭐. 예수님이 그랬죠.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네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악을 악으로 보고 쳐내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포스트 마던 티올로지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마던 신학.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한 그거예요. 자, beyond the concepts of 있는 거, being and non-being을 다 초월하는 거.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자, 이제 시간이 몇분안 남았어요. 근데 질문 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 이들 in English or in Korean.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말 해도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슨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런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주제만 따지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하나로 관통을 하되 거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스피리추얼한 거를 뽑아내는 거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두 주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 4시간 동안 이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동양에서 그게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동양은 뭐 전쟁도 없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고 누구든지 다 each and every one of us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알아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서 집착해 버린다고 사람들은 뭐가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 근데 알고 보니까 undecidability 모든 걸 embrace 해가지고 보면서 overflow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따라 가지고 순간순간 정해진 상황 하에서 선과 악을 선택은 해야지. 그러나 그것은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혜가 생기죠. 지혜가 생기니까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일도 더 잘하게 되고, 정치도 더 잘하게 되고, 돈도 더잘 벌게 되고, 그러지. 그러나,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돈 많이 벌어야겠다, 10억 벌어야겠다, 10억 번 다음에는 한달 있다가 흡족하지 못해. 그러면 다시 불행해져. 100억 번 사람을 부러워하니까. 그런 그 상태가 아니고, rich 하든, poor 하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 행복의 상태, 그 마음은, 사람은, 그러면 가난해야 된다. 그것도 넌센스고, 부자면은 능력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못났다. 그것도 넌센스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은, 뭐, 부자,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죠. 그러나, 막 부정부패해가지고를 이용해가지고도 막잘 살게 되고 그러지는 않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동양은 원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지만은 서양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숭산스님, 그 다음에 그 제자가 미국 사람, 미국분 아니에요. 그 저기 현각스님. 현각스님이 지금 저기 한국의 불교가 부패했다고 썩었다고 저기 독일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나 예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나 예술을 영적인 거는 영적인 얘기만 한다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예술이나 저기 철학 뭐 이런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또이 얘기만 주로 해요. 근데 내 얘기는 뭐냐면 두 개가 하나면
칸트와 같이 철학을 하면서 예술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여기 안에서 보면은 지금 매트릭스라고 하는 매트릭스 그걸 보나 다크 나이트를 보나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들 나오는 거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2, 30년 전에는 뭐, 그 이상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죽이는 거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를 즐기는 영화들은 따로 있어요. 금요일의 13일, 할로윈 나이트 시리즈, 그런 거, 텍사스 체인소 매서클,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죽이느냐를 막 재미있게 즐기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싸구려 영화고, 진짜 공들여서 만든 영화들은 문학 작품은 뭐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 영화 작품들도 선과 악을 다 아우르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두 번에 걸쳐서 귀한 시간이었고 요거를 이제 좀 발전시켜서 유튜브에서 내가 이 참에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이런 거를 영어로 하고 이 지금 우리 두주 한국에서는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한국말로 했지만은 내가 유튜브를 한다면 이제 하면은 영어로 하고 이 똑같은 내용을 또 한국말로 하고 한 10분 정도만 10분 15분 이렇게 짧게 쉬운 내용을 가지고 하고 영화나 이런 거 문학 작품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대학교에서 하는 그 강의이기 때문에 특강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어려웠지만은 내가 쉽게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하면 잘그 이해가 될 하나의 그 귀한 모티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듣느라고.